여기 있으니까 더 시원한 느낌이.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오늘은 IFA 입파가 진행되는 날이에요. 어제는 사전 답사를 갔다 오면서 소니 프레스를 받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각종 부스를 돌아볼 예정이에요. 지금 IFA 장소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베를린은 좀 특이한 게, 버스랑 지하철이랑 탈 때 표 검사를 안 해요. 그냥 한 번씩 무작위로 표를 검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버스도 타고 왔는데 신기하네요. 그냥 표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냥 타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까지 이제 함께 개방이 되는 날이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기 보면 또 뭐 우리나라 LG 시그니처라는 문구도 있고. Me is never really about the machine. And have a fantastic IFA 2018. Show me direction from Methven to Charlottenburg Palace. It looks like each joint. LG 키노트에서는 뭔가 저에게 막 끌릴만한 그런 막 새로운 제품이 발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LG 부스로 가는 중이에요. 아침밥을 못 먹어서 핫도그를 하나 샀어요. 오, 여기는 올레드 협곡이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협곡처럼 만들어놨어요. 여기 있으니까 더 시원한 느낌이에요. 진짜 OLED TV가 좋다고 이제 평가를 받았다. 화질 자체는 와, 진짜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새롭게 들어간 것이 알파9 엔진인데, 알파9 엔진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오, 이렇게 보니까 또 크게 차이가 나네? 이거는 그 LG의 클로이라는 로봇이죠. 오, 다양한 스피커들이 있어요. 오오오, 그리고 제가 또 장비 때문에 이 새로운 모니터를 또 봐야죠. NDVI 지싱크도 지원하고 100Hz, 그리고 오버클럭은 120Hz까지 된다고 해요. 울트라 기어라는 게이밍 모니터인데 31.5인치의 QHD VA 패널을 가진 제품이네요. 물론 NDVI 지싱크도 지원하고 144Hz 지원, 오버클럭시 160Hz라고 합니다. 이것도 화면이 커서 이제 이 비율을 원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모니터인 것 같아요. FHD인데 TN 패널을 사용한 모니터도 있네요. 이거는 240Hz, 이게 뭔가 IPS, VA, TN으로 내려가면서 주사율을 더 높이는데 유리한 건가? 근데 이건 저가형이라서 그런지 G싱크를 지원하지 않고 프리싱크는 지원합니다. 아, 이게 일체형 PC구나. 라이젠 3가 들어가 있고 8기가와 128기가 SSD. 그렇게 막 성능은 좋은 건 아닌데 이제 모니터가 약간 좀 뭔가 이제 주식하고 그런 거 하기에 좋은 모니터. 아, 이 모니터가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34인치의 5K 모니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로는 2K고 나노 IPS를 탑재한 모델이죠. 그리고 이것도 DCI P3 색연경을 지원하고 5W짜리 이제 스테레오 스피커, 썬더볼트 3로 연결 가능하고 뭐 DP, HDMI 모두 연결이 가능한 모니터예요. 저는 이렇게 좀 21:9 비율의 모니터에서 고해상도를 원했어요. 아, 근데 역시 이제 받침대가 왜 이렇게 좀 휘어서 만들어진지는 모르겠고. 아, 여기 또 LG 부스인데 맥북을 갖다 놓고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해놨네요. 뭐 그램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색감이 진짜 좋다. 이게 4K라서 진짜 선명한 느낌이고 이 색감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이게.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 여기 보니까 왼쪽이 G7이고 오른쪽이 G6네요. G6랑 G7이랑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인증을 받은 OS, 즉 순정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LG G7-1이에요 이 모델은 거의 안드로이드 순정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일단 일반 G7의 UI랑은 달라요. 그냥 구글 순정 안드로이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6.1인치 QHD 플러스 해상도를 쓴 건 G7과 동일하죠. 전면 800만, F1.9도 동일하고, 좀 다른 거는 후면이 싱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요. 싱글 카메라는 1600만, F1.6을 탑재했죠. 프로세서는 G7에 비해 조금 더 낮아진 스냅드래곤 835를 탑재했고, 4GB의 램과 32GB의 스토리지를 탑재했어요. 배터리는 3000mAh로 동일한데, 근데 G7에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1, 순정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느낌이 되게 독특하네요. 프로세서가 다운그레이드 되긴 했는데 뭐 가격 자체도 그만큼 더 낮을 거고, 뭔가 순정이라서 업데이트가 빠르다는 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LG 페이 이런 거는 쓸 수 없겠죠? 전면은 G7과 동일한데 뒷면이 좀 다른 게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가격만 낮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프로세서
패스가 크게 뭐 아쉽다고 생각 들진 않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메모리를 외장으로 확장이 가능하지만 32기가를 탑재한 건 좀 아쉬워요. 또 파생된 모델이 LG G7 핏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것도 디자인은 비슷해요. 보면은 또 G7과 G7 1 모두 달라요. 이거는 좀 약간은 보급형 카메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제품 또 전체적인 스펙은 거의 다 비슷해요. 뭐 전면 카메라도 800만 1.9인데 다른 점은 후면 카메라가 1600만이지만 f2.2 카메라를 탑재했어요. 이게 G6에 탑재한 건지 좀 예전 모델에 탑재한 카메라를 쓴 것 같고, 프로세서도 퀄컴 스냅드래곤 821이 탑재된 모델이죠. 다만 메모리와 롬은 이제 동일하게 4기가와 32기가를 탑재했고, 배터리는 3000mAh로 동일한 모델이에요. 안드로이드 1을 탑재한 G7 1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라면 차라리 LG G7 싱큐를 구입하거나 그냥 순정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G7 1을 구입할 것 같아요. 약간 핏은 좀 애매한 느낌이에요. 아마 뭐 60만원, 70만원대로 출시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뭐 크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진 않을 것 같아요. 옆에 톰 플러스가 있는데, 사실 이제 톰 플러스의 인기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애플의 에어팟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이제 넥밴드 시리즈의 인기가 줄어들고 코드리스 이어폰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죠. 확실히 써보면 요즘은 코드리스가 배터리도 괜찮게 가기 때문에 굳이 넥밴드를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이렇게 오늘은 LG 부스를 돌아봤어요. 지금 제가 가장 기대했던 것이 8K OLED TV를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였는데, 이 물어보니까 어제는 전시가 되어 있었지만 오늘은 무슨 일인지 77인치 OLED C8을 전시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8K OLED를 못 본 게 좀 아쉽고, 의외로 LG의 게이밍 모니터가 되게 끌렸어요. 아니 게이밍 모니터가 아니라 5K 34인치 21:9 모니터가 좀 많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제가 이제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하면은 좀 구입하고 싶은 모델이고, LG G7 1과 핏 1의 느낌은 되게 괜찮았고, 핏의 느낌은 좀 뭔가 어지중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LG 부스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한쪽 벽면에는 좀 뭔가 이제 가지런히 뭐 모니터면 모니터, TV면 TV 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맞은편에는 LG 싱크라는 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싱크 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LG 싱크 존이 총 뭐 4개 정도 있었는데, 이게 다 LG 싱크 적혀있다 보니까 이게 뭐 OLED TV를 말하는지 시그니처 라인을 말하는지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뭔가 쇼룸이 그냥 단순히 4개 정도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또 이제 다른 부스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